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미입니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지난 새로운 브랜드 탐방편은 힙, 스웩 이런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좀 더 담백한 느낌으로 알로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게 좀 자극적이잖아. 자, 그럼 제가 최근 팔로우하고 눈팅하고 있는 국내 브랜드들 보러 가실까요? Talkers. 첫 번째 브랜드는 와기. 브랜드의 캐치프레이즈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우아한 어른들을 위한 사소한 차이. 나 우아하고 싶거든. 제품들의 가격이 좀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좋은 해외 원단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만듦새가 좋다고 저희 상집자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미야, 여기 괜찮아. 클래식하지만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담백한 아이템들이 전개되고 그래서 직장인분들 출근룩으로 활용하신다거나 특히 셔츠 제품들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속 타이가 와기 제품인데요. 이게 페인트 막 뿌려진 느낌으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잭슨 폴록. 제가 한때 정말 좋아했던 아티스트인데 그의 페인팅을 보면서 항상 아, 나도 한 번쯤 이렇게 페인트 한번 확 뿌려보고 싶다. 스트레스 해줘요. 근데 와기 디자이너님께서 넥타이에 스트레스 해소를 하셨네요. 조심스럽게 저 넥타이 장바구니에 담아봅니다. Stalkers. 다음 브랜드는 콘티누아. 마찬가지로 좋은 원단과 만듦새에 집중하는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옷도 담백한데 피드도 뭔가 담백하게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좀 영감을 받은 예술 작품들을 피드에 올려주시는데 이게 옷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술 작품도 보는 님도 보고 뽕 떴다는? 맞지? 님도 보고 뽕 떴다는. 님도 따고 뽕도 먹는? 몰라. 이 브랜드는 복각 제품, 살짝 재해석한 스타일이긴 하지만 복각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설명을 읽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아우터류, 저런 발막한 코트는 진짜 옛날 사진에 보일 법한 그런 담백한 느낌의 발막한이라서 이 브랜드는 실물이 정말 궁금하네요. Stalkers. 다음 브랜드는 The Weather is Awesome. 마찬가지로 굉장히 깔끔 담백, 캐주얼하게도 입을 수 있는 의류들을 전개하는 브랜드인데 특히나 니트류들이 눈에 가더라고. 어쩔 수 없어.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의 페어한 니트도 있고 울 내프사를 활용한 좀 히끗히끗 이런 그 텍스처적인 표현이 예쁜 니트까지. 뭔가 니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담겨진 룩북 감성들도 그렇고 실물 제품 퀄리티에서 좋았으면 흠뻑 빠질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 브랜드는 조질롱. 이름이 어감이 좀 조질롱? 이건가? 조질롱. 개인적으로 니트웨어가 궁금해서 들어갔던 브랜드인데 미니멀하고 유행을 좀 타지 않을 것 같은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엘보 패치가 들어간 스웨트셔츠. 저 엘보 포치 이렇게 한땀 자스럽게 들어갔는데 저거 입으면은 분해 나겠는데? 많은 제품들이 전개되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한 번쯤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Stalkers. 다음 브랜드는 타일레. 예전부터 추천하던 브랜드인데 이번 시즌 룩북 감성이 미쳤더라고. 그들이 룩북에서 표현하는 브랜드의 개성, 아이덴티티. 살짝 젠더리스 느낌도 나는가 싶으면서 굉장히 남성미를 느끼는 브랜드라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저 반반 피드 뭐냐고. 흑백과 컬러. 아, 나 진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 룩북도 룩북이지만 제품들이 정말 제 취향인데요. 두툼한 울 느낌 물씬하는 블레이저에서부터 바시티 자켓이지만 색감을 너무 예쁘게 해서 핀스트라이프 바지까지. 이 브랜드는 여성 라인도 나오기 때문에 커플로 좀 입어보고 싶다. Stalkers. 다음 브랜드는 에피센터. 투어리스트 컨셉으로 브랜드를 전개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에서 네모 가방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냥 담백한 착장에 저 가방 하나 들어줬는데 뭔가 시선에 가더라고요. 살짝 모던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브랜드라서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었네요. 저 가방으로 시작됐지만 아이템 하나하나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그 느낌까지 언젠가 한번 구매 갓? Stalkers. 다음 브랜드는 저희 구독자님들은 많이 아실 브랜드 음향입니다. 동양적인 미를 굉장히 어필을 잘해주시는 브랜드예요. 국뽕이 차오른다. 블랙을 많이 활용하셔서 시크한 느낌도 들지만 생활 한복을 재해석한다거나 동양적인 패턴을 넣은 옷들이 진짜 이건 우리들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들이 셀렉하는 패턴감 있는 원단, 텍스처감 유니크한 편이라 항상 실물로 느껴보고 싶더라. Stalkers. 다음은 써넥트. 어떻게 보면 살짝 키치할 수도 에스닉한 무드를 폴폴 풍기는 브랜드인데요. 요런 브랜드 아이템은 또 생각보다 에스닉하게 풀 수도 있고 힙하게 가져갈 수도 있거든. 자수 패치, 요런 에스닉한 포인트 디테일이 들어간 제품분들이 제 눈에 띄어서 어떻게 저 청바지 막 데님 너무 예뻐. 게다가 옷 말고도 키링, 맥주잔, 헤어밴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굿즈도 함께 해줘서 좀 더 브랜드의 무드를 잡아주는 것 같아서 전 좋습니다. Stalkers.
다음은 키마우라. 심플하면서도 캐주얼한 브랜드라고 느껴졌는데요. 살짝 일본 감성 낭낭하면서 코지한 느낌. 물론 뭐 후드나 우류도 있지만 가방이 좀 메인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의 프린지 디테일을 좀 살린다거나 플랩을 좀 두 개 달고 이런 독특한 포인트 요소로 가방을 만들고 있어서 이 가방 실물 궁금하네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 캐주얼한 무드가 나지만 유니크하고 포인트가 될 가방을 찾고 계신다, 이 브랜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다음은 오노. 독특한 실루엣, 커브드 된 절개라인 저 팬츠를 계속 오랫동안 눈여겨보고 있던 브랜드예요. 그리고 룩북을 찍으실 때도 플라워 헤드피스 활용해주시는 거. 개인적으로 브랜드가 스스로를 조금 룩북으로 표현해주면 저는 조금 더 눈에 가더라고요. 공홈에서 볼 수 있는 3D 작업까지 옷뿐만 아니라 브랜드 자체를 브랜딩하는 데 노력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 브랜드 좀 치겠구나 싶었습니다. Stalkers. 다음 브랜드는 이코르. 캐주얼하면서 부담 없이 데일리 하되 좀 꾸안꾸 느낌을 줄 수 있는 패션 아이템들이 많은 브랜드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는 이 니트 때문에 알게 됐어요. 저 워싱 낭낭하게 들어가주면서 프린팅 된 디테일의 니트. 캐주얼하게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살짝 틀어서 힙하게도 활용 가능할 것 같고, 이 니트 때문에 눈팅을 계속 하던 브랜드였는데 다 잘하더라고. 룩북 코디에도 신경을 써주신 듯해서 브랜드 무드 딱 잡혀가시는 것 같아서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브랜드 탐방 컨텐츠. 사실 정말 우리나라처럼 브랜드 많은 나라 없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신생 브랜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우리나라 패션이 조금 더 어깨 뿜뿜 하겠죠? 이 컨텐츠는 제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컨텐츠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아, 이 브랜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브랜드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은 나 자신있다 하시는 브랜드 있으시면 연락 좀 주세요. 제가 이렇게 자랑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어느 정도 새로운 브랜드가 쌓이면 이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브랜드 이름이 계속 기억나네. 조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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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조질롱? 조질롱?